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 논란은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문의 뒤에는 자금줄이 있고 이 자금줄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학자 학문이라는 방패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과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외국인 학자들에게 이 자금줄이 자금을 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국 사람이라는 제3자를 통해 객관성이란 무기를 갖추어 반대 논리를 부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한국과 일본의 마찰은 지속되어 왔고 국민들의 시선은 한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 역사를 훔쳐 중국의 역사로 자랑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의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 푼수를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푼수를 조사했다. 이 기록은 추구기는 세자 시절 문종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유럽에서는 1639년 이탈리아 베네데토 카스탈리가 유럽 최초로 우량계에 대한 개념이 언급됐고 이후 영국 크리스토퍼 렌에 의해 1662년 서양식 우량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추구기는 서양보다 200년이 앞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란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추구기가 조선에서 만든 발명품이란 것을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추구기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중국 기상학자인 추가정이 1954년 도장망편 기상학 논문집의 서문에 중국 기상학 역사를 거론한 거장에서 출발합니다. 중국에서는 풍향, 우량의 관측이 한조부터 행해졌고 1424년에 우량계가 중국 널리 설치됐으며 걸륭시대인 1770년 조선에도 보내주었다. 그리고 영국의 중국 전문가 리던 박사는 자신의 저서 중국의 과학과 문명의 기상학편에서 한국의 추구기와 사료가 보존되고 있지만 추구기의 발명은 중국이 먼저다 라고 서술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추구기는 조선이 아닌 중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잘못된 역사가 퍼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2010년 한국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추구기와 추구대라는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당시 박순웅 센터장은 김성삼 전 서울대 대기과학과 교수가 쓴 추구기 발명의 이설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을 들어서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을 반박합니다. 중국의 우택보고는 감각적 개관에 의한 강우상황보고에 불과하다. 중국이 추구기라 주장하는 천지분이나 원행은 추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수서구장에 있는 천지추구, 죽기험설, 원행추구, 준적험설의 4개 문제를 검토할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고대 산법 숙달의 목적을 두고 생각해낸 응용연습 문제일 뿐 비나 눈의 실제 관측은 하지 않았다. 이어서 박 센터장은 추가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중국이 1770년에 조선에 추구기를 보내 조선이 처음으로 강우량을 측정했다 주장하는데 중종 25년과 37년 등의 추구기로 측정한 실제 우량 관측 기록과 1770에서 1970년의 추구기로 측정한 서울의 월별 강우량 자료가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다. 중국에 존재하지도 않은 추구기를 조선에 보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구대의 걸륭이라는 청의 연호가 응각돼 있는 것을 근거로 청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시 한국에서 쓴 여러 가지 공문서나 이조백자, 범종 등에서도 청의 연호를 쓰고 있다. 청의 연호가 적혀 있다고 중국이 보낸 것이란 주장은 적절치 않다. 마지막 방박을 보면 중국의 억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기를 쓰고 시간 역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24시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나 빅 이벤트를 기록할 때 서기로 표기하고 시간 역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발명, 빅 이벤트들은 영국의 발명이고 영국의 역사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영국의 중국 전문가 니던 박사를 앞세워 가짜 역사를 만들어 전 세계에 추구기를 중국이 만들어냈다며 홍보하며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 세계의 정설로 자리 잡혔습니다.